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기대가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올해는 4, 5월의 날씨가 아니 3, 4, 5월까지 해가지고 날씨를 갈피를 못 잡겠는 그런 게 예년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보통 뭐 우리가 맨날 3월은 한국 날씨 사계절 튜토리얼이다, 매일매일 랜덤 박스 뽑는 것 같은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에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눈 왔다가 비 왔다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4월을 지나서 지금 5월 초까지도 아직도 이러고 맞아요. 있는 게 5월 초에도 엄청 덥다가 갑자기 확 비오고 춥다가 그래서 이게 날씨를 이렇게까지 갈피를 못 잡겠는 이런 느낌을 세 달째 거의 지속해오고 있는데 맞아요. 이러다가 5월 잠깐 따뜻하고 확 덥겠죠? 그러니까요. 그 4월 달에 그 대구에 26도 찍었잖아요. 그 말이 되나요? 26도가? 그러니까. 그래놓고 5월 초에 또 추운 거 봐. 추웠잖아요. 어, 추웠지 한동안. 맞아요. 그 비 올 때 어린이날 그때 비 올 때 너무 추워가지고 맞아요. 잠바 입고 다녔었는데 10도 때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또 생각해보면은 5월만 지나면 5월 말부터 이제 덥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덥죠. 어, 그 지금 벌써 뭐 당연히 뭐 모기는 뭐 당연히 나오고 있고 어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오늘 더울지. 원래 위에 옷을 입고 왔다가 어, 너무 더워서 덥어가지고. 지금 벗었죠. 지금 여기 에어컨 틀어놓고 최피디님 반바지 입고 계시고 네, 저 냉장고 바지 이제 그 올 여름은 제가 정말 다행인 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그 바쁜 작업이 6월, 7월, 8월에 있어요. 음흠. 그래서 6, 7, 8월 약간 거의 두문불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만 그냥 있을 예정이라 하얘지겠네. 어, 저는 더위를 잘 못 느낄 예정인데 전 더 까매질 것 같아요. 어, 안에서 죽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정말 캐리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캐리어가, 아, 캐리어가 가장 근데... 진짜 세상을 구원한 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 캐리어가 없었으면은 전 세계 인구가 지금보다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살기 너무너무 힘들었을 테니까. 진짜 위대한 발명입니다. 캐리어. 정말 위대한 어. 발명이에요. 어,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리어. 맞아요. 좋아요. 어, 올 여름 이제 미리미리 특히 에어컨 같은 거 미리미리 지금부터 가동해 보시고 이게 한 6월만 지나가도 여러분들 에어컨 그 수리가 안 돼요. 아 맞아요. 어, 에어컨 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게 AS가 밀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어, 정비를 제대로 안 해놓으셨는데 문제가 6월에 발생한다. 여러분들은 7, 8월에 지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캐리어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미리 해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켜서 저기 한번 확인 한번, 한번, 확인 한번 하시고 냄새도 좀 빼고 클리너도 좀 뿌리고 하시면서 여름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름의 초입에서 콜트 어쿠스틱 기타 골드 DC6 DC6 모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은근히 DC를 한 줄 알았는데 DC를 안 했더라고요. 골드 시리즈 진짜 많이 했는데 DC를 안 했어요. D는 했고 OC는 했어요. 맞아요. 근데 DC는 안 DC는 했어요. 안 했잖아. 드레드넛 커더웨이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골드 최근에 했던 거 한 2017년 정도부터 모아보면은 58을 했었어요. 58. OM 바디인 거죠. OM 바디 그리고 D8을 했었어요. D8. D8 드레드넛. 드레드넛 쉐입에 이제 뭐 스펙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데 음흠. 커드웨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요. 그때는 서슬퍼런 창 핑거인 듯 핑거 아닌 핑거 같은 너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좀 피지컬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D는 그리고 A는 오디토리움 모델이죠. 그랜드 오디토리움. 그래서 어, O, D, A 기본적으로 골드의 라인업의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미니가 있었죠. 우리가 금소라고 맨날 불렀던 금소. 네 그리고 금, 피 금피. 제일 많이 했죠. 금피, 팔러 맞아요. 네. 금피 6, 금피 8 뭐 이런 것들은 김광석 선생님이 또 간증하러 맞아요. 직접 나와주셔가지고 그 너무 웃기죠. 협찬도 아닌데 그냥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 샀다가 콜트에서 등떠밀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간증을 해주셨던 정말 아 너무너무 저희가 생각해도 신기했던 리뷰가 한번 있었죠. 금피 8 그리고 또 미니 F 모델도 있었고요. 그리고 OC8이 있었어요. 58 이게 이제 OM 바디에 커드웨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58에 나일론 있었고요. 그리고 또 A6 금 A6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금 A6 금 A8 금 OC6 요것도 있었고 와 금칠이 진짜 많이 했네. 네, OM 커드웨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경 선생님과 함께 했던 금피 U 금피 8 모델들 그리고 골드 패션 최근에 있었던 아. 좀 비싼 거 있었죠? 맞아요. 금열정. 네. 금열정.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골드 시리즈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은근히 안 했던 DC 모델 DC. 가져왔습니다. 드레드넛의 커더웨이예요. 79만 9천 원. 뭐 가격은 역시나 뭐 다른 모델들과 거의 비슷한 그런 언저리에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4.5cm, 피지컬이 확실히 크죠. 2.04kg고요. 두께는 109mm, 구프레 뒤뜰레는 76mm. 드레드너 쉐입에 토레파이드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 피니쉬는 소니컬 인핸스드 UV 피니쉬. 전체적으로 솔리드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가격은 799,000원. 이거는 뭐 역시나 대단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죠. 네, 넥은 마호가니 월럿 레인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월럿이 밖에서는 안 보이고요. 이제 안쪽에. 안으로 열어보면 안에 두 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디럭스 빈티지 골드 헤드머신. 너트는 제뉴인 본넛에 새들도 같은 재질이고요. 너트 너비는 43mm. 역시 좀 스트로크 스트럼 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판은 마카사라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리앰프는 피쉬맨의 플렉스 블렌드 시스템, 마카사라 에보니 브릿지 사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럼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운드가 그죠? 맞아요. 전혀 부담 없이 스트럼 최적화. 진짜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드레드넛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드레드넛에 이제 컷어웨이가 들어가면서 또 컷어웨이에서 살짝 이제 그 어떤 울림이 조금 깔끔하게 잡혀있는 느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뭐 EQ를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해놓은 것 같은 그쵸, 그냥 스트럼 날리는, 사운드. 네, 날리는 네. 사운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정말 스트럼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과연 핑거는 어떤 느낌일까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진짜 반주인데 1, 2번 줄 좀 세게 쳐도 뭐랄까 튀지 않고 그죠? 사운드 특성에서부터 너트 너비까지 그냥 완전히 반주형 최적화되는 거죠. 좋아요. 뭐 핑거 스타일을 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네. 근데 너무 명확하게 이제 이쪽으로 사운드가 들어갔다 네. 보니까 이거는 반주 스타일. 네. 아, 너무 편안한 드레드넛 사운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드레드넛의 반주 느낌이에요. 요즘 워낙에 혼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전형적이라고 할 만한 그 기타들이 많이 없는데 정말 전형적인 드레드넛 사운드 그 자체입니다. 되게 뭐랄까 되게 반갑네요. 되게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에요. 100만원 언더에서 진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뭐랄까 아주 티피컬한 반주에 최적화된 드레드넛 사운드 맞습니다. 맞아요. 바로 앰프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피쉬맨인데 아마 뭐 비슷하게 나오겠죠. 기본 통소리랑 그렇겠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정말 비슷하게 나와요. 나 방금 이 소리 안 나는 줄 알고 키웠어.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좀 놀랐네요. 그죠? 네. 이 피쉬맨이 이제 있는 그대로 잘 뽑아줘요. 그냥 원래 소리가 나네요. 그죠? 뭘 EQ를 잡고 말고 할 것도 없는 느낌. 이게 좀 가볍다 생각이 되면 로우를 조금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풍성한 느낌이 들 정도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반주하기 좋은
마치 이곳이 교회가 된 것만 같아요. 맞네. 네. 약간 찬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운드. 정말 전형적입니다. 맞네. 하늘과 땅의 사랑 땅과 바다에 넘치니. 네, 우리 황명음 집사님과 함께 핑거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이게 소리가 안 튀죠. 네. 어때요? 진짜 정말 기본에 충실한 그런 반주 사운드. 상당히 친절하잖아요. 깔아줄게 오. 이런 느낌. 와 진짜 반주인데. 아 좋습니다. 진짜 반주인데. 진짜 잘 깔아주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앰프까지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라일린 한번 쳐보겠습니다. 라일린 네, 가장 뭐 반주 최적화된 기타로 가장 또 핑거 스타일 같은 느낌의 곡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네, 괜찮습니다. 뭐 연주도 43mm라고 해서 이게 네. 뭐 기능적으로 되게 힘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조금 더 그게 편의성이 있다 뭐 이런 정도지 하려면 얼마든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들어봤던 것처럼 특기 분야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실 때 확실히 나는 좀 반주와 스트럼 위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활용도가 엄청난 네, 기타가 될 것 같다. 노래하시는 분들이면 짱일 것 같은데. 네, 정말 진짜. 좋습니다. 반주 딱 하면 착착 붙어요. 네. 가성비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올소리잖아요. 올소리고. 뭐 기타 자체가 되게 뭐 특징적이거나 개성적이거나 아니, 엄청 매력이 넘치거나 이런 않아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유야무야 뭐 있는 듯 없는 듯 딱 받쳐주는 그 느낌. 이런 걸 가지고 국밥이라고 하죠. 국밥. 국밥 맞아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떤 개성 넘치고 좀 임팩트가 있는 악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밋밋할 수도 그렇죠. 있지만 이만큼 뭔가 튀지 않고 자리를 딱 채워주는 기타도 사실 없어요. 흔치 않기 요즘은 때문에 요새는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아 콜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성비도 좋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 영역들을 어떻게 보면 다 차지하고 있는 기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약간 반주 쪽에서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반주계의 국밥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반주계의 국밥. 국밥엔 반주죠.
역시 반죽이고. 아유 뭐 국밥에는 반죽을 딱 해줘야지. 반죽에는 국밥, 그렇지. 아 좋습니다. 반죽에는 국밥이죠. 네, 반죽에는 국밥이죠. 나 그렇게 할 줄 몰랐네. 방금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알코올 냄새. 야 국밥에 반주 땡긴다. 아 좋아요. 그래요. 저는 명품 조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딱 살려주는 정말 그 신세계에서 마치 그분 있잖아요. 우리 그 이중구. 어. 그 배우님 성함이 뭐더라? 박성웅? 박성웅. 박성웅 맞나? 박성웅. 네, 박성웅. 네. 그런 느낌에 어. 오늘 반주하기 딱 좋은 날이네. 거의 주인공 아니었어요? 그건 그래. 거의 주인공이에요. 명품 조연인데 주연을 거의 뭐 넘나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반주하기 딱 좋은 날이네. 네, 금 DC 반주하기 딱 좋은 날이네. 뭐야? 그거 반주하기 딱 좋은 날이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원씨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은 7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5점, 평균 점수는 76점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네, 기타들 보면은 지금 요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스쿼드 점수가 나왔습니다. 27, 26, 오늘 금 DC6 같이 보셨고요. 정말 금 시리즈 너무너무 많은 라인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잘 가져가시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국밥계의 반주, 아니 반주계의 국밥, 국밥계의 반주래. 국밥의 반주계, 반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반주계의 국밥이라고. 네, 오늘은 그냥 국밥의 반주. 오케이. 네, 좋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새로운 기타 브랜드를 4대를 연속으로 해볼 건데요. 일본에서 날아왔습니다. 모리스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가장 익숙한 브랜드, 다음 시간에 가장 익숙하지 않은 처음 보는 브랜드로 바로 주제를 바꿔서 리뷰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